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일이 난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하는 지금 장소나 처소가 매우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니터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은 함께 우리와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부활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허사입니다.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새로워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더라, 그런 말씀도 있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 온라인으로 청소년 연합 여름 수련회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여름 수련회들을, 청소년 여름 수련회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온라인으로 연합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련회가 열렸었습니다.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질문 응답받는 토크쇼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진행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청소년들에게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에게만 이해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다 이해하고 어른들은 다 믿나요?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아주 지성인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 그는 전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저 장례식 때 가서 한번 들어볼 만한 말씀,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몸이 꼭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24절,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할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만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다 망해버릴 것이고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가버릴 것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멸망당할 곳입니다. 주여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든지 원수도 사랑하며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그만큼 사도의 삶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삶이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그냥 멸망하고 끝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차라리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죠. 사는 동안에 그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박해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제 부활하게 될 터이니까 그때는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받을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 선교사 대회 때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일정을 쭉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돋보이더라고요.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가 더 높임을 받더라고요. 야,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우리 독립유공자들, 만약에 지금 다시 부활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6.25 전쟁 때 그 고지에서 이름도 남지 않는 그런 무명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지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그 후손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아유 가족들만 불쌍하지 뭐,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이 귀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 자기 이적인 문제와 걸려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끝까지 의롭게 살고 끝까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 의미를 다 뒤바꿉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람됩니다.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일은 그것은 대단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생한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참 선한 씨를 심은 것도 다 죽음의 문제를 벽을 넘어서서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될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코로나19 확산은 언제 멈출지, 언제 우리들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에 결국 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지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유, 헛고생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순교로 끝난다. 여러분, 그게 끝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사명이라면 심는 곳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일이라면 물 주는 곳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는 일만 하고 물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도 안 날 겁니다. 의욕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심은 자는 심은 자대로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뚜렷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뒤이어서 또 이어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해지니까 더 기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 속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전 교인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다 내디딥니다. 저는 이날을 제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한 번 쓰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이 다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셔서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길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갈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